티코부터 해야 돼. 경례! 티코! 티코!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 풋볼의 티아고 키입니다. 우리 풋볼의 안초코입니다. 아, 요즘 아 예능감 불어올려요 우리 초코. 예.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. 뜨겁나요? 뜨거워요. 아, 아 뜨거워요. 댓글 좀 보셨어요? 데이게인데 그래서 요즘 나이 뜨거워. 영상도 안 봤대요. 영상 보고 안 봤지. 댓글도 보셨어? 댓글은 안 봐요. 댓글 안 봐요. 악플이 시달릴까봐. 댓글이 100층이 달렸어요. 어. 그중에 80%가 초코 댓글로. 그렇죠. 초코 댓글, 초코 너무 예. 웃기다. 예. 네, 여태까지 뭐 했냐? 숨어 있었죠, 사실은. 왜 숨어 있었어요? 예. 동굴에 숨어 있던 시절. 자, 여러분. 갔잖아요.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? 예. 얼마 전에 올렸던 부추 또는 축구 동호회에서 쓰는 용어. 실전 용어. 어, 그렇지. 반응이 괜찮았어요. 그렇지. 그래서 댓글에 2탄 올려주세요. 아, 하면서 그렇지. 구독자분들이 예. 본인들이 또 쓰는 그런 언어들을 공유를 해줬습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초코도 보고 이 뭐야 이 뭐야 이랬잖아 그지? 렉 뭐? 아까 뭐라고? 렉카? 뭐? 링카 뭐? 링카가 뭐야? 링카 레카? 나도 몰라요. 링카에 대해서 아시는 분 댓글에 좀 알려주시고요. 그래서 그 용어들을 취합을 해서 그나마 좀 더 많이 쓰는 용어로 해가지고 어, 오늘 2탄! 딱 다섯 가지만. 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없겠네. 하지 뭐 너는 첫 번째도 몰랐는데 뭐 두 번째는 알겄어? 그치 그치 그치. 어떻게 해야 되지? 배워가는 거지. 어, 오늘 나 한번 다 맞춰볼게요. 다섯 가지만 깔끔하게 맞추고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저희 메인 스폰서인 에바이레에서 스포츠 양말이 아주 깔쌈지게 출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 댓글을 다신 분 한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에바이레 양말 한 개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좋아요. 자 오늘 축구 영어 배워보러 가시죠. 렛츠 기릿. 자 오케이 이동 저쪽으로 이동 초코 묻어 묻어 어 묻어 묻어 어 묻어 묻어 빨리 뛰어 묻어 묻어 초코 묻어야지 한참 묻어 야 가자 묻으러 가자 야 어디가 어디가 야 묻으러 뭐 하는 거야 묻는 거 아니야 묻어버리기 묻어 아 묻어버리기 뭐 하는 거야 초코야 묻어 묻으려고 뭘 묻어 사람을 묻게 차시동 걸어놓은 거 아니야 저 징역 가 왜 묻으라 했어 옥살이가 왜 묻으라 했어 묻으라는 거는 잘 봐 우리가 소스나 뭐 먹다 이렇게 흘리면 여기 묻지 묻으면 여기 묻어있어 안 묻어있어? 이게 무슨 논리야? 들어봐 묻어있어 안 묻어있어? 어, 묻어있지 묻어있지? 어. 이렇게 묻어있는 것처럼 수면사한테 바짝 붙어가라는 거야 나도 뭐 케첩 쓰고 가야 돼? 아니 들어봐 자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할 때 야 초코야 묻어 이랬지? 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따라가고 자 따라가고 튀어나왔어 어떻게 묻어야 돼? 묻어 계속 붙여 그렇게 묻으라는 거야 바짝 따라가라는 거야 야 진짜 궁금한데 이런 사람 이런 용어 누가 만든 거야? 그러니까 알아먹는 사람도 이상해 다음 그래 안 그래? 이상하네 이거 야 초코 봐봐 봐봐 광훈이 움직였을 때 여기서 이렇게 누면 그냥 통짜 패스하면 광훈씨? 아 나 통짜 패스라고 통짜를 내려고 아니 통짜 패스 아니야 통짜가 뭐야? 야 이게 통짜인데 여기 그거를 굳이 이렇게 반대로 갖고 나가는 거야 앞에 안 봐? 통짜? 아 통짜 패스 이게 통짜야? 그게 설명 좀 해줘봐 아, 아니 안 되겠어 통짜 왜 통짜야 얘기해봐 야, 통짜 패스라는 게 뭐냐면 통짜 패스는 얘가 패스가 들어가면 거의 99% 풀이 상황 거의 저 골과 다름없는 상황을 왔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완전히 움직임 잘하고 혼자 들어가는데 네 앞에 안 보고 통짜 패스인데 통짜를 안 넣고 너 절로 넣잖아 통짜 패스인데 통짜를 안 넣고 그러니까 그 통짜가 대체 무슨 통짜인데 이게 통짜라고 개통 야 이런 용어 누가 만들었어 진짜 나와보라 그래 통짜가 뭐야 통짜가 그냥 뚜루 패스하면 되지 완벽한 뚜루 패스 뭐하는거야? 뭐가? 불이라고? 불이라고? 불이라고요? 야 너 지금 팀킬 한거야? 불이 불이라는 거는 프라이데이야? 프리 영어로 F-R-E-E 프리 프리가 뭐야? 프리의 뜻이 뭐예요? 지금 구독자분들 프리의 뜻이 뭐예요? 프리 자유 자유롭다 네가 줬을 때 네가 아무도 없어서 자유롭다 그래서 내가 주면 얘한테 알려주는 거야 오히려 야 내가 고마운 거지 혀 반토막 났어? 고마운 거지 야 프리 아니 왜 풀이 왜 풀이라 하면 되잖아 풀이 왜 뭐가 이상하잖아 풀이 이게 빠르잖아 풀일 수도 있지 그렇다고 우리 팀한테 후려? 어 아유 자 풀이는 혼자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다음 어이가 없네 아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어이가 없네 어떻게 돌아 어? 돌아 아까 전에 후리 못 알아듣겠다며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말했잖아 돌으라고 내가 공을 줬을 때 어떻게 쓰는지 공을 줬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돌아서라 공격적으로 나가라 이 말을 하는 거야 돌아라고 내가 한국말로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 아까 후리 하니까 거기서 또 혼동하고 여러분 도라는 아무도 없어서 도르라고 했다 말하는 겁니다 쿨이랑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? 도르맘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 도르맘 조카 조카 준비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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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
이거 꼬마다 이씨 야 이씨 꼬마다 이거 이씨 야 우리 초다봐 이씨 나 안 끄나 이씨 초다봐 내 상대 야 안돼 야 초크야 상대방 싸우고 있으면 아 초다봐 기분 나쁘게 야 원투하라 했잖아 하니까 근데 원투 눈에 초다보잖아 원투로 싸우는 게 아니라 원투하면 빨리 줬어 안 싸웠지 않겠니 무서우지 원투는 2대1 패스를 말하는 거야 아 2대1이 뭐야? 그 월이 되면 2 1 월도 있고 원투도 있고 2대1도 있어 아, 몇 개야? 하나에 몇 개? 하나만 해 하나만 해? 월 했으면 내가 사실 지졌잖아 네가 원투하니까 내가 이 두 눈으로 째려보다가 무섭고 그 뭐가 난 거 같아 뭐가 제일 쉬운 거 월 월이 제일 쉽지 월이 제일 난 거 같아 월이 제일 난 거 같아 원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원투 바로 탁탁 이런 느낌인 거야 똑같이 원투는 2대1 패스를 말하는 거야 조금 알았어 그러니까 원투할 때 바로 줘야 돼 다친단 말이야 아이씨. 저렇게 무서운 사람한테 저러면 안 돼 저런 무서운 사람 야야 야저 야, 몰라 얘 원투 쳐다봐 야 원투 야야 말리지 마 야 원투 자 됐어요 형님 예 잠깐 여기 아 예 아니요 자 여러분 오늘 보너스로다가 2탄으로다가 5가지 더 알려드렸습니다 예.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예. 저의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웃으면서 재밌게 그렇지. 축구를 조금 배우면 어떠나 하는 예. 마음에 이런 영상을 또 올려봤습니다 예.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스. 자 그럼 티아킹과 안축구는 퇴근